안녕하세요. 팔레옹 보험전문 판비아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5일자 팔레옹 형사 보이스피싱과 방조범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2563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사건입니다. 검사가 상고를 했고 무죄였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2019년 1월 22일 날 성명 불상자로부터 보이스톡으로 마카오의 본사가 있고 고객을 상대로 환전 업무를 한다. 그런데 고객의 입금한 돈을 환전소 직원에게 건네면 월 400에서 600만 원 정도 수익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고인 명인의 계좌를 직원한테 제공을 하고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거를 출금을 해서 직원에게 넘기고 일부는 또 자기 수수료로 받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행위의 명의의 금융거래 방조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환전 업무를 하는데 요 정도로 하는 거지 나는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대법원, 그래서 이제 원심은 아니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그냥 환전 업무 관련 업무를 하는 걸로만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방조범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무죄를 했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이 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비싸서 개인 환전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한 것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보기에 그러니까 원심은 그 정도면 뭐 범죄 목적인지는 몰랐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건데 대법원은 외국한 거래법상 환전 영업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다. 무등록 환전 영업 그 자체가 범죄 행위고 다른 범죄 수단이 되는 행위 맞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어떤 것인지는 몰랐다.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방조범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등록 환전, 그냥 개인이 하는 환전을 하면 좀 싸지 않나? 요 정도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무등록 환전 자체가 위법이고 탈법행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 범죄행위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피고인은. 따라서 방조로 처벌한 있다.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책은 다양한 경로로 모집되고 있어요. 그 이 중에 범죄행위인지 몰랐다는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세금을 뭐 이런 현금 거래를 이렇게 직접 뭐 보내면 현금이면 세금을 내가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너한테 보내니까 인출해 달라 이런 말 해도 탈세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방조가 성립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기처럼 환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것도 무등록 환전 업무 때문에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범죄인지 몰랐다는 내용이 가장 많은 그 변명 내용인데 보이스피싱이 진화함으로써 이 해당 인출책한테 사전에 지도를 합니다. 너는 걸리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래서 사전에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로 처벌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대법원은 이 탈법행위 내용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봅니다. 광범위하게 조금이라도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다 방조가 해당된다는 거에서 방조 성립을 쉽게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 때문에 형법의 공법 이론이 대폭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범죄를 다 그냥 보이스피싱이라고 인정하고 방조범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도 그런 사건입니다. 즉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환전 영업에 대해서 하는 거다. 요거 자체만으로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요거는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